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교시 마무리할 때 저희가 이제 원한 인코딩까지 배워봤었죠. 그래서 원한 인코딩의 이제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단어의 빈도 정보가 손실이 된다. 단어의 빈도 정보가 손실이 된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저희가 사실 뭐한 번에 뭔가 다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뭐 나오는 각종 뭐 딥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 가면서 나왔던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단어의 빈도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이렇게 빈도수 기반으로 인코딩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한 인코딩이랑 우선 시작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코퍼스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인코딩 하고자 하는 그런 코퍼스, 문장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퍼스 안에 있는 고유 단어들만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더이 각각의 문장, 코퍼스 안에 있는 각각의 문장을 수치화, 인코딩화 시킬 예정인데, 원한 인코딩 할 때에는 해당 단어가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은 1, 존재 안 하면은 0이었죠. 근데 이 빈도 기반으로 인코딩하는 이 방식에서는 해당 단어가 존재하는 만큼의 개수를 우리가 수치화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great이 두번 나오죠. great, great 두번 나오니까 이런 경우 이제 great은 이제 숫자 2로 인코딩을 해주는 거죠. 밑에 문장도 지금 보시면은 이 배러가 이제 두번 나오죠. 두번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 기존에 원한 인코딩 할 때는 얘가 이제 1로 인코딩 됐었는데 이제 빈도 기반으로 인코딩 할 때에는 얘가 숫자 2로 인코딩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문제로 지적되었던 빈도 정보가 손실된다라는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문제들은 아직도 이제 문제로 발생되고 있고 요런 것들은 이제 차차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는지 아마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 기반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점이 각 이제 문장별로 대표하는 이제 단어들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문장은 이제 그레이 대표하는 단어가 이제 그레이치구나. 두 번째 단어는 대표하는 단어가 배럴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들수 있는 게 과연 이 빈도만으로 인코딩 한 게, 빈도만으로 이제 인코딩 한게 해당 문장을 나타내는 이제 대표 단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명사 앞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뭐 더나 A나 N 같은 그러한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 있죠. 더나 A나 N 같은 네,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예시 문장에는 뭐 다행히도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없지만 다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나 A나 N이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고유 단어로 더가 하나 더 있고, 만약에 이첫 번째 문장에 명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도 같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더가 만약에 5번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 인코딩된 이 수치 정보를 봤을 때 가장 이 문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더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단어죠. 왜냐하면은 어느 문장에서나 많이 나올 법한 단어니까. 예를 들어서 이두 번째 문장에서도 뭐 7, 더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도 더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만큼 빈번하게 어느 문장에서든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런 관사 같은 단어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연구자분들께서. 그래서 나타낸 방법이 이제 바로 TF-IDF라는 인코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term frequency, 얘가 바로 이제 빈도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운트 벡터라이저 방법을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사용을 했었던 그런 빈도 기반의 이제 수치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구했던 요 빈도수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은 IDF라는 숫자 값을 곱해줌으로써 나오는 게 바로 요 TF-IDF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요 IDF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가 궁금하겠죠? 이 IDF는 바로 이제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는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Document Frequency, 그러니까 전체 문서에 나타나는 그 빈도를 뜻하고요. 근데 그 빈도를 역수치해 준 겁니다. 이제 인버스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더 같은 경우는 얘가 이 전체 문서, 전체 문서라고 하면은 이 전체 이 코퍼스를 뜻하는데요. 이 전체 문서에서 이 더가,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제가 예시로 이런 값들을 넣어놨죠. 요 값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전체 문서 R1, R2, R3에서 전체 문서에서 나타나는 더를 구하면은 지금 15번 나타나네요. 첫 번째에서 5번, 두 번째에서 7번, 7번, 세 번째에서 3번. 다 더하면 15죠. 그러면 요 값을 역수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15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R1에 있던 더에 대한 이 빈도값 5번이 나왔죠. 요 값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한 0.33이 되겠죠. 그럼 요 값을 이제 요 R1에 해당하는 더라는 단어의 이 수치값으로 기존에 5였는데 얘를 0.33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더가 단순히 빈도 기반으로 인코딩 하면은 얘가 5라는 값을 지니는데 얘를 이제 역 문서 빈도값 이 IDF로 곱해줌으로써 기존에 얘가 지니고 있던 그런 큰 가중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더는 어느 문서에서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이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하는 방법이 TF-IDF고요. 실질적으로 그 공식을 보게 되면은 뭐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까지 취해주고 뭐 로그까지 취해줘서 그 단어의 그 수치값의 그러한 범위를 좀더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작업도 하고요. 뭐좀더네 추가적인 뭔가 이제 수식이 좀더 추가되긴 하는데 원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TF 값 단어의 빈도 값에 전체 문서의 빈도값의 역수를 곱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IDF가 요그 TF 이 전체 문서에 대한 빈도수를 역수치한 값, 반비례하는 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TF-IDF 값의 목표는 특정 문이제 단일 문서 하나의 문서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고, 어느 문서에서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이 가중치를 좀 낮추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더, 디스, 에이, 엔과 같이 어느 문서에서나 여러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단어들의 가중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문맥적인 내용들 이 단어 문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이러한 인코딩 방법에서는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예시도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이러한 고유 단어, 이러한 고유 단어들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는 요런 방법으로 이제 배치를 한 그림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코딩할 때도 아마 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유 단어들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열 방향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좀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은 이제 좀더 회전이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되어 있죠. 일반 이제 각각의 이제 문서가 이렇게 열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유 단어들이 이렇게 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그 고유 단어들을 이렇게 열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문서들을 이렇게 행으로 배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요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첫 번째 문서엔 첫 번째 문서에는 먹고 싶은 사과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먹고라는 단어에 이제 1, 그 다음에 싶은 사과 요렇게 1, 1 넣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리고 요 단어들은 어떻게 또 산출된 거냐면 다시 한번 더 복습하자면은 요 전체 문서 얘를 코퍼스라고 하죠. 요 코퍼스에 해당하는 이 고유 단어들만 이제 우리가 하나씩 탐지를 해서 이렇게 열에다가 배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 고유 단어들을 기반으로 이 각각의 이 문장들을 이 문서들을 제가 인코딩 했고요. 얘는 보시면은 바나나가 두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요 바나나는 이제 숫자 1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제 빈도 기반. 네, 빈도수 기반 이제 인코딩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발전한 방법이 요 밑에 있는 이제 TF-IDF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먹고라는 단어가 이제 보시면은 다른 문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문서 2에서도 등장을 했고 문서 3랑 문서 4에는 없네요. 그러면은 이 먹고라는 단어가 이 전체 이 코퍼스 내에서 존재하는 문서들에서는 총두번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 1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2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까지 취하고 또 다른 과정을 더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1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0.5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도 취해주고 또 다른 추가적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얘가 이제 0.28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여기 1도 이제 0.28로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문서 3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이제 단순히 빈도수로만 보면은 이제 바나나가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숫자가 가장 크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TF-IDF로 바꿔주니까 뭐가 달라졌냐면은 지금 바나나가 사실은 다른 문서에서도 자주 등장한 단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서 2에서도 이제 바나나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문서 3에서 이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그 가중치가 이 TF-IDF에서는 좀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서에서도 지금 등장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길고라는 단어와 노란이라는 단어는 지금 문서 3에서만 오로지 발생하는 단어거든요. 문서 1, 2, 4에는 길고 노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 0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F-IDF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길고랑 노란의 가중치가 좀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 보니까, TF-IDF로 변경을 하면은, 네. 지금 바나나는 얘가 이제 0.575였는데, 길고 노란은 각각 0.693, 0.693,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가중치가 더 높아져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바나나가 이 문서를 대표하는 단어가 맞다,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길고랑 노란이 이 문서 3를 대표하는 단어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할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빈도로만 할 때가 또 좋아질 때가 있고, 또는 TF-IDF로 했을 때또 모델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분류 모델을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방면으로 실험을 하는 실험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터 구성에 따라서 이 빈도수로 인코딩하는 방법이 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TF-IDF로 인코딩하는 방법이 더 영향력이 모델 구축할 때더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코딩하는 방법들을 배워봤고요. 이제 이렇게 수치화된 방법들, 인코딩된 그러한 데이터들, 숫자로 바꿔진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텍스트 분류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을 사용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요 패키지가 바로 이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네,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론 패키지에 대한 간단한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2007년에 요 데이빗이라는 분께서 구글 썸머 오브 코드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구글 썸머 오브 코드라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 이 오픈소스 개발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오픈소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판다스, 뭐 이러한 뭐 대표적인 뭐그 라이브러리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매플로립, 뭐 시본, 그리고 뭐 지리 정보 시각화할 때 쓰는 뭐 포리엄이라는 패키지도 있고요. 또는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한 다양한 패키지들을 개발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 단체들이 이제 여름 기간 동안 한 10주 정도 됩니다. 한 10주라는 기간 동안 그 오픈소스는 계속 이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에러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버전 우리가 패키지 버전 같은 거 보면은 뭐 0.12, 뭐 0.13.4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 뭔가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패키지 개발에 같이 참여할 어떻게 보면 인턴, 네, 인턴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을 이제 구글에서 대신 채용을 해줍니다. 그 여름 방학 기간 동안. 그래서 10주라는 기간 동안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분들을 위주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모집된 학생분들에게 구글이 이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그 오픈소스 개발자분들이랑 이제 멘토라고 하죠. 그 멘토랑 그 지원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같이 팀을 이뤄서 그 10주라는 기간 동안 오픈소스 개발에 같이 참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올해 여름은 이제 끝났고요. 내년 여름에 또 아마 열릴 거니까 보통 한 4월, 5월쯤에 모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잘, 네, 정보를 찾아보시고 한번 또 참여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 썸머 오브 코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개발을 실시하게 됐고요. 이렇게 개발을 이어오다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요 인리아라는 팀이 이제 운영권을 맡게 돼서 사이클론 패키지 개발을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담당을 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는 0.23.2 버전까지 공개됐고요. 지금은 아마 0.24 버전까지 아마 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론에는 각종 머신러닝 함수부터 시작해서 전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고요. 또 이제 다양한 지표들 저희가 이제 모델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도 함수로 이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오픈소스 패키지들과도 이제 잘 호환이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클론 안에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들 또는 이제 회귀 모형에 사용하는 알고리즘들 또는 이제 각종 이제 비지도 학습, 클러스터링이나 이제 차원 축소에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다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 그림은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링크,
네, 요 링크에, 요 링크에서 이제 가져온, 그 그림이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어떠한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린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갓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안내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수가 50, 이제 50보다 작다. 50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 정도 데이터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50개 이상이다. 50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분류, 특정 이제 카테고리, 특정 그룹을 예측을 해야 되는 이제 태스크고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 이제 정답이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분류 문제로 이제 얘가 이제 안내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특정한 수량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회귀 문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뭐 비지도 학습, 클러스터링이나 이제 차원 축소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저희 복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계가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은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안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탐색을 해서 그 탐색된 정보에 맞게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해주고 이 과정에서 이제 문자열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수치화 시켜주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 구축에 사용할 피처들만 따로 이제 선택을 한 후에 이제 또 모델을 이제 또 생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을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고 모델을 평가하고 만약에 원하는 수준의 이제 모델의 성능이 안 나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 데이터를 더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더 많이 따로 이제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또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텍스트 인코딩 할때 카운트 빈도 방식으로 인코딩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TF-IDF로 인코딩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또이 전처리 단계에서 또 바꿔가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전처리 방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또 이제 모델을 만들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원하는 수준의 이제 모델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함수들로 대부분 이제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런에서 이제 제공하는 몇 가지 함수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사이클런이라는 패키지 안에 이 프리프로세싱이라는 이 공간 안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함수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민맥스 스케일러, 스탠더드 스케일러 뭐 요런 이제 함수들이 존재해 있고요. 민맥스 스케일러는 이제 주어진 수치 값을 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다 이제 통일화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스탠더드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주어진 수치 값을 이제 설정된 분포에 맞게 예를 들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 맞게 뭐 데이터를 다 바꿔줄 때 이런 식으로 이러한 함수들을 사용을 하면은 쉽게 저희가 그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인코더들은 이제 우리가 문자열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수치형 데이터로 바꿀 때 사용하는 그런 또 함수들이 여기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처리를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실습에 활용할 이제 함수로는 바로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 카운트 벡터라이저는 빈도 기반으로 저희가 바꿔준다라고 했죠. 이 주어진 요 텍스트 데이터, 코퍼스 데이터를 각각의 그 문장별로 그 빈도 기반 수로 얘를 이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되어 있습니다. 요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이자면은 이 벡터라는 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뭐 0, 1, 3,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숫자 값들이 들어간 하나의 리스트를 이제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화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벡터라이저라는 이름이 지금 부여가 된 거고요. 어떻게 이 벡터화 시키냐면은 카운트를 기반으로, 빈도 기반으로 벡터화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이름이 부여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저희가 뭐 실습을 같이 하긴 할 텐데요. 함수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일단 코퍼스가 필요하죠. 저희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희가 인코딩하고자 하는 요 코퍼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함수를 일단은 가지고 와서 요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벡터라이저라는 변수에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이제 저장을 해두고요. 저장을 해둔 후에 요 벡터라이저라는 변수 안에는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이 벡터라이저를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에서 제공하는 이 메서드, 저희가 이점 뒤에 오는 요런 함수들을 우리가 메서드라고 부른다라고 어제 배웠었죠.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에서 제공하는 메서드 중에 fit transform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자, 얘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 코퍼스 안에 있는 고유 단어들을 찾는 과정을 이 fit transform을 통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네, 요 과정을 이 안에 있는 저희가 이제 빈도 기반으로 인코딩할 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코퍼스 안에 있는 고유 단어들을 찾는 게첫 번째 단계라고 했었죠. 그첫 번째 단계를 요 fit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네, 다시 보여드리면은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인코딩을 할때 해야 되는 게이 코퍼스 안에 있는 고유 단어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에서 제공하는 메서드 중에 요 fit이라는 메서드가 이 코퍼스 안에 있는 고유 단어를 찾게 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보면은 fit에다가 뭐를 더 하냐면은 transform까지 해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유 단어를 찾고 그 고유 단어를 바탕으로 빈도수까지 다 세워주는 과정. 빈도수를 세워주는 과정은 바로 이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기능이 빈도수를 세워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fit transform을 한다라는 거는 고유 단어를 찾고 그 고유 단어에 해당하는 그 빈도들까지 다 찾아주는 과정이 바로 이 fit transform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코퍼스에 대해서 고유 단어를 찾고 빈도수를 찾아서 그거를 x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고유 단어들이 존재했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은 이 벡터라이저 카운트 벡터라이저에서 제공하는 메서드 중에서 get feature names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 벡터라이저가 찾은 고유 단어들이 이렇게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제 알파벳 순서로 나옵니다. 알파벳 순서로. 그래서 지금 이 X가 지금 얘는 빈도수까지 다 계산한 하나의 행렬이 여기 존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X를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행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행은 여기 코퍼스에 있는 요 각각의 문서를 이제 뜻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 빈, 이제 인코딩된 요 빈도 값들은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즈가 이제 적용한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This is the first document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어가 이제 1이 돼 있네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큐먼트 퍼스트 이즈. 다큐먼트 퍼스트 이즈. 이즈라는 단어가 각각 한 번씩 존재하기 때문에 1, 1,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첫 번째랑 뒤에서 세 번째. 디스랑 더. 네, 디스랑 더 여기 위에 있네요. 디스랑 더. 여기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니까 이제 1, 1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몇 줄을 사용했냐면은 한 4줄? 4줄 정도만 사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앞서 이론 시간에 확인했던 그 카운트 벡터라이저, 빈도 기반 인코딩을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띄어쓰기 기준으로 이제 단어를 하나씩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두 개의 단어를 묶어서, this is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 is the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 the first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 first document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이제 n그램, n그램을 기반으로 이제 인코딩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바이그램이면은 얘가 이제 두개 단어 기준으로 묶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트라이그램이라고 하면은 얘를 세개 단어, 이렇게 세개 단어, 세개 단어 기준으로 묶게 되고, 단어를 정의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네, 그런 방법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하나의 단어만으로 우리가 단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묶어서 하나로 또 보는 방법도 존재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카운트 벡터라이저, 스탠더드 스케일러 이러한 이제 함수들을 저희가 이제 실습 시간에 조금 이따가 이제 실습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처리 함수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또 이제 머신러닝 모델, 머신러닝 알고리즘 함수들도 이 사이클론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오는 예시가 나와 있고요. 얘는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는 이 공간 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 안에 있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를 가지고 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이제 fit이라는 함수, method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predict라는 method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뭐랄까, 그 분류,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이미지가 강아지 이미지인지 고양이 이미지인지에 대해서 그냥 1, 0으로 된 우리가 결과값만 보고 싶으면은 단순히 predict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그 이제 범주, 강아지인지 또는 고양이인지 각각의 범주에 이제 속할 확률을 우리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predict prava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트 분류에 따른 다양한 범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스포츠 관련된 뉴스 기사인지, 얘가 연애 관련된 뉴스 기사인지, 또는 정치 관련된 뉴스 기사인지.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그 값을 단순히 1, 0으로만 보고 싶으시면은 predict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스포츠 기사에 속할 확률, 또는 뭐 정치 기사에 속할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predict prava라는 이제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실습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모델을 만들 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수능 시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분들의 그런 이제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게 되죠. 네.
3년이라는 기간 마지막에 수능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수능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번 치는 거죠. 물론 이제 재수나 삼수를 통해서 여러 번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을 치게 됩니다. 한 번을 쳐서 그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 능력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번 모의고사를 이제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뭐 3번, 4번 정도 모의고사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의 현재 수준을 어느 정도 저희가 유출을 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최종적으로 유출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 최종 시험인 수능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에도 비슷하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요 수능 시험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 셋이라고 하고요. 이 최종적인 성능 평가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증해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모의고사 데이터셋을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시험,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을 칠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 교재들, 텍스트북, 각종 교재들이나 또는 뭐 강의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를 하게 되죠. 네, 뭐 강의나 교재 이러한 강의나 교재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셋, 검증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할 때, 이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또 머신러닝 모델을 검증할 때 쓰는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여기 슬라이드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검증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학습 데이터를 이제 한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 전체 학습 데이터셋을 이제 한번 나누는데, 학습에 사용할 이제 데이터랑,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할때 사용할 데이터. 지금 여기 그림에는 여기 테스트라고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테스트 단어를 무시하시고, 얘는 밸리데이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전체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를 소규모의 학습 데이터랑 이제 검증 셋, 밸리데이션 셋으로 한번 나눠주고 이 새롭게 이제 나눠진 요 회색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빼둔 따로 이제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빼둔 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이제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이 요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검증을 할 때에는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델이 이미 한번 확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모델이 어느 정도 익숙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할 때 확인하지 않은 데이터로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검증을 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칠 때도 그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를 이미 우리가 뭐 어느 이제 어둠의 뭐 방법으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 모의고사를 또그 우리의 성능을 평가할 때 치면은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겠죠. 이미 한번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랑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방법이 이제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고요.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 N개의 개수만큼 이 전체 학습 데이터를 나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홀드아웃은 한번 나누는 반면에 엔폴드는 N개만큼, 보통 이제 N을 이제 5로 두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5-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5번 나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다섯 번 나눠서 첫 번째, 이제 그룹 폴드에서는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밸리데이션. 제가 요 테스트는 테스트라고 이제 보지 마시고 밸리데이션이라고 이제 보면 된다라고 했죠. 이첫 번째 초록 색깔에 해당하는 밸리데이션을 따로 빼주고 이 밑에 있는 요 회색깔로 모델을 학습하고 요 밸리데이션으로 검증. 두 번째 폴드에서는 이 여기 위랑 여기 밑에 있는 요 회색깔로 학습하고 여기 핑크색으로 검증. 세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회색깔이랑 밑에 있는 회색깔로 학습하고 주황색으로 검증. 네 번째는 노란색으로 검증하고 나머지는 학습에 사용. 다섯 번째는 여기 밑에 있는 파랑색으로 검증하고 나머지는 학습에 사용. 자, 이렇게 하면은 이각총 이제 다섯 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이 한 번도 이제 경험하지 않은 데이터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저희가 레이블이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지도 학습을 할때 이렇게 feature랑 y, 레이블, x랑 y 값이 필요한데, 트레이닝 데이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x랑 y 값이 모두 다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값이 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기 정답값이 있을 겁니다. 정답값이 있고 저희가 이 각각의 요 모델에 대해서 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뭔가 예측한 결과물들이 여기에 각각 이제 나오겠죠. 모델의 예측값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프레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네, prediction의 약자로 이제 프레드라는 요 prediction 값들이 여기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과 여기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니까 실제 정답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정답값 사이에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 모델의 성능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클러에서 제공하는 이 kfold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 kfold라는 함수는 이제 입력값으로 nsplits, 그러니까 이 nsplits가 이몇 개의 집합으로 데이터를 분할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5fold, 다섯 개의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nsplits라는 옵션에다가 이제 5를 넣게 되고요. shuffle이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할때 지금 얘를 한번 섞어서 이제 분할을 할 건지 아니면은 주어진 순서대로 이제 분할을 할 건지를 이제 정하는 옵션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한번 섞어서 우리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랜덤 스테이트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한번 섞긴 할 건데 그 섞는 과정을 어느 컴퓨터에서나 제 컴퓨터에서나 그렇고 또 수강생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도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섞일 수 있게 똑같은 방법으로 섞어야지만 나중에 나눌 때 똑같이 나눠지겠죠? 네,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섞을 수 있게 고정하는 그 옵션이 바로 이 랜덤 스테이트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봤고요. 그래서 이 kfold라는 거를 이렇게 옵션을 정의해서 cv라는 변수에 정의를 해두면은 여기 cv라는 변수에서 이 kfold에서 제공하는 메서드 중에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할 과정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얘는 그러면 어떤 값을 이제 반환해 주냐면은 어떤 값을 내보냈냐면은 이, 여기 분할된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 값을 이제 결과 값으로 내뱉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는데요. 이 특정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리스트 안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저희가 그 인덱스 값을 통해서 접근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덱스는 0이고, 두 번째 인덱스는 1, 네, 세 번째 인덱스는 2, 네 번째 인덱스는 3. 이렇게 인덱스 값으로 이 데이터 구조 안에 있는 특정한 위치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첫 번째 초록색, 만약에 저희가 이제 1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10개의 데이터 샘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0, 1, 2, 3, 4, 5 해서 이제 9까지, 0부터 9까지의 인덱스 번호가 할당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초록색에 접근하려면은 0과 1이라는 인덱스 정보가 필요할 거고, 여기 핑크색에 접근할 거면은 2와 3이라는 인덱스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 정보를 이 K폴드라는, 네, 요 K폴드에서 요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이 인덱스 정보들을 이제 결과값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 값들이 각각 여기에 있는 iTrain과 iValidation에 저장이 되는 거죠. 반복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인덱스 값의 그 조합이 저희가 지금 5 폴드니까 총 5조합이 나올 거고요. 그 조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그 위치에 접근을 하게 돼서 이첫 번째로 요 지금 인덱스에는 저희가 이첫 번째 폴드에 사용할 요 트레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뭐 3부터 9번까지의 인덱스가 여기 있는 거겠고요. 밑에 있는 요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 셋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밸리데이션 셋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 정보가 여기 iValidation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 정보를 이제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 훈련에 사용할 데이터, 밸리데이션에 사용할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요 K폴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네, 좀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톡이나 또는 그 트렐로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2교시는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3교시에는 저희가 요 결정트리랑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바로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